이거 배우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캐스팅? 일단은 작가님이랑 얘기했던 캐릭터들에 최대한 맞춰보기 위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할때좀 신인 배우들, 새로운 배우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얼굴들, 그리고 어쩌다 또 1일 연속극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이제 계속 하던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근데 익숙함도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좀 낯설음?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예전에 별별 며느리라는 1일 연속극을 했을 때도 지금 뭐 이제 KBS 뭐 나오시는 뭐 남상지 씨라든지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전작 뭐 작가님 전작 두 번째 남편의 뭐 차서원 씨 같은 경우 다 제가 그때 거의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중요한 역할로 데뷔를 시켰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항상 좀 새로운 배우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많이 받고 그 외에 뭐 나머지 선배님들은 딱 대본 읽고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느낌의 배우였으면 좋겠다. 그런 게 서로 일치될 때 그러면은 좋겠다. 그런 일치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캐스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혜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헤일이라는 인물이 고급스럽기도 하고 노엘, 헤일 두 가지 역할을 연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왕 회장님이 이 첫눈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우리 드라마의 원흉 뭔가 이 원제가 될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미모도 되게 중요했고요. 그런 느낌, 캐릭터 갖고 있는 느낌이 되게 필요했는데 작가님이랑 회의를 하던 중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젊은 어렸을 때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진짜 흔쾌히 이제 함께 해주셨고요. 뭐 전노민 선배님이야 이 왕제국이라는 캐릭터가 사람들 이뭐 바람둥이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연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러니까 가장 좀 담백하고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순위로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할수 있는 배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흔쾌히 해주셔서 정말 감격을 했었고요. 뭐 승아 씨야 워낙 드라마 자체에 안정감을 줄 수도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사실 근데 또 승아 씨의 새로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시청자들이 오승아라는 배우에 대해서 이제까지 받아들인 이미지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사실 승아 씨가 처음 이제 연기 시작했을 때는 선역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워낙 악역의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뭔가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 익숙하지만 낯설음을 줄수 있는 캐릭터다, 캐스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우 씨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작품 굿잡이랑 뭐 이제 몇 개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브리그도 보고 했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배우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캐스팅 관련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고 나는 윤선우 씨가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만나봤는데 다행히 저를 잘 봐주셔서 다행히 저의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세영 씨랑 지우 씨는 사실상 우리 드라마에서 거의 신인처럼 캐스팅을 했고 사실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오디션을 봐가지고 근데 제가 기대할 때보다 항상 그 다음 볼 때다 성장을 해서 왔던 것 같아요. 세영 씨도 특히 그랬고 지우 씨는 사실은 그리고 저랑 전작 제가 전작 나를 사랑한 스파이 때 오디션을 저랑 봤었고요. 그때도 저한테 되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 배우였는데. 근데 사실 오디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거든요. 더 잘하는 배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배역엔 더 잘하는 제 기준에선 제가 그때 판단할 땐더 잘하는 배우라고 배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배역에서는 이제 캐스팅 못했는데 너무 이제 인상이 깊어서 대신 다른 배역을 제가 그때 제안을 해서 이제 그때 잠깐이지만 출연을 해줬고 그때 인상이 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때 다시 상철의 힘을 보고 이 친구 어떨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서 제가 보통 드라마 할때 그래서 같이 하는 배우가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배우가 많지는 않아요. 한번좀 자꾸 새 배우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나마 같이 해본 배우는 지우 씨밖에 없고 나머지 다 이제 처음 해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잘 모았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